확실한 알매는 무조건 행동이 동반되는 거고,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 그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거지,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지혜고, 대가리만 굴리는 건 지식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반야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에요. 인도는 데칸고원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요. 저게 이제 아잔타 엘로라 같은 데가 있는 거죠. 그런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인도, 북인도 이렇게 남북으로 쪼개죠. 남북으로 쪼갰을 때 이 북쪽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예요, 인도에. 그리고 남쪽이 더 당연히 더 덥겠죠. 그렇지 않을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적도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뭐 이거 덥죠. 더우면 사람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일종의 약간 멍 때리는 것 같은 천연적 멍 때림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더울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류량을 낮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뇌속으로, 머릿속으로 피가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열이 더 차니까 대기온도가 막 40도,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혈류량까지 증대하면 뇌세포가 파괴가 돼요. 열 때문에. 열 때문에 파괴가 돼.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량을 줄이거든요. 그게 이제 관법. 이제 멍 때리는 거에 또 다른 이름을 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조한다. 의식은 뚜렷하게 깨어 있지만 특별한 잡념 없이 이렇게 딱 3인칭 시점 같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도 생각은 없지만 나라는 생각도 별로 없는 거고 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관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법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게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반야는 지혜는 지혜인데 일반적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할 때 지혜, 지식, 뭐 슬기 이런 걸 표현을 비슷비슷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 지식은 있는데 뭐 지혜는 없다는 등 뭐 오만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이거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뭐 실천해야 지혜고 뭐 실천이 없이 아는 것만 있으면 지식이고 다 개구랍니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들. 올바로 알면 반드시 실천됩니다. 올바로 알면 반드시 실천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사람이 손을 끌어다가 불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손을 뽑는다. 손을 뺀다.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나보다 더 센 놈이 어쩔 수 없이 넣으면 손이 타겠지만 죽을 때까지 빼겠죠. 하지만 타본 경험이 있느냐? 손이 타봤느냐? 라고 하면 손이 타보진 않았어. 안 타봤으니까 손이 존재하니까. 탔으면 이미 없겠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불에 대한 판단을 해본 거죠. 종이도 탄다. 나무도 탄다. 뭐도 탄다. 뭐도 탄다. 뭐도 탄다. 내 손도 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지식이에요. 경험한 건 아닙니다. 가장 무식한 동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무식하게 말하는 게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있다.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있으면요. 달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눈은 결국은 떨어져 존재하는 거야. 내가 직접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8분 전에 태양을 볼 수 있지 지금 존재하는 태양을 볼 수는 없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물론 태양만큼 멀지는 않으니까 뭐 다른 뭐 쉽게 말해 10초 전에 걸 본다고 하더라도 내나 과거를 보는 거지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만약에 눈으로 보는 거는 다 사실이고 그건 경험이다라고 규정하면 마술이 이제 난리 나는 거다. 마술을 어떻게 처리할래? 그러면 무슨 뭐 최현우 같은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미개한 사람들의 사고예요. 과학이 발전하는 거는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추론을 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에 희한하게도 이런 무식한 생각들이 너무 일반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경험한 것만 사실이고 경험하지 않은 경험한 거는요 일생에 있어서
경험하는 거는 진짜 적어요. 인간들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유비추리예요. 미루어 짐작해 본다.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도 이 아파트 모든 공간을 밟아볼 수는 없다니까. 그걸 다 경험할 수는 없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파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일부를 밟아봤지만 10년을 살아도 밟는 데만 밟지 구석까지 다 못 밟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청소기를 밀어도 거기를 다 밟고 댕기진 않아요. 발자국을 내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찍으면서 다닌다고 생각해봐. 하루 종일 다니는 데가 동선들이 나오겠지. 10년을 다닌다고 해서 모든 데를 다 한 번 이상을 밟을 것 같아? 내 집이라고? 못 밟습니다. 100%예요, 100%. 그렇게 밟는 놈 없어. 인위적으로 내가 다 밟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놈만 밟겠지. 없어. 그러면 그건 경험하지 못한 공간이 있어. 경험하지 못한 데니까 저기는 물음표다? 저기는 무너질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러이러한 데를 내가 밟아보니 이것은 전체가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러다 산풍 같은 경우도 있고 예전에 와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었죠. 인간들은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경험을 가지고 그 외연을 넓은 지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이 확실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손은 안 타봤지만 불에 안 탔지만 탄다라는 게 확실하면 죽을 때까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불확실한 게 아니고 알미 확실하면 무조건 행동은 동반되는 거예요. 확실한 알매는 무조건 행동이 동반되는 거고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거지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지혜고 그 다음에 뭐 대가리만 굴리는 건 지식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경험하지 않은 간접 경험에 대한 부분 영역이 훨씬 넓어져요. 미국 가봤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미국 안 가본 사람도 미국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 트럼프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도 트럼프가 존재하는 걸 알잖아요. 경험해봤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나 저렇게 나오니까 저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 아닙니까? 예전에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세트장 안에서 그 사람을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경험한 것들은 모두 다 사실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같이 다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의 경험은 실제냐? 그건 허구잖아요. 트럼프도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만나봐야만 안다라고 가정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유명한 모든 사람을 우리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대화 주제가 아니지. 말은 그 사람이랑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야. 친구랑 말을 할 때 친구 얘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 사람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제프 베조스가 어떻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어떻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어떻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이번에 또 세계를 놀랄 만한 뭔가를 했대요.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해. 누구랑 찌질이 둘끼리 얘기하는 거야. 찌질이끼리 얘기하는 거야. 찌질이만 경험 대상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경험 대상이 아니야. 그냥 간접적으로 듣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뭐 이번에도 뭐 코로나 어떻게 하고 뭐 정부에서 뭐 어쩌고 다 마찬가지죠. 다 간접적인 거죠. 우리가 뭐 대통령 한번 만나봤어요?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직접적인 게 아니고 진짜 어떻게 약간 구체화돼서 만난 거는 투표할 때 한번 투표용지에 이름 써 있는 거 한 번. 그때 나랑 영향력 있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딱 한 번 있었네. 그 외에는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면 그냥 주어진 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뿐이지 쌍방이 아니야. 이거는 한 번도 없었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없지 싶은데. 그리고 내가 쌍방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범주 안에 있는 존재들은 다 찌질이야. 왜? 내가 찌질이니까. 우리는 찌질이끼리 다. 그러니까 경험한 것만 사실이다 그러면 찌질인 게 사실이야. 영원한 찌질이. 아니 내가 올라가야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오. 한 번도 못 만나. 한 번도 못 만나. 그냥 찌질이들. 우리는 다 찌질이. 왜? 이걸 유유상종. 불교식으로 말하면 동업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같은 이렇게 찌질이들끼리도 또 무시한다. 뒤에서. 그래봐야 찌질이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는 차이 많이 난다. 그거 우습게 보지 마. 도토리 그 차이 커. 도토리 안 주워 본 사람이 그렇게 너무 무시하는 발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50보, 100보, 뭐 이러길래, 아이, 50보, 100보, 두 배 차이다. 더블이다, 더블. 주식으로 생각해봐. 더블 차이야.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거. 그거 어디 갔다 왔대. 그리고 활이라고 하는 걸 몰라서 그래. 전쟁터나 이런 걸 몰라서 그래. 더블 차이면요, 죽을 확률은 10분의 1이야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이성계 같은 이런 명궁들한테 걸리면 도망가도 끝나겠지만, 그래서 50보, 100보는 완전히 달라요. 100보면 활의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50보면 죽는 거고. 차이가 커. 그래서 그런 비유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지식 지혜를 완전히 다른 걸, 이거는 안 좋은 거, 이거는 좀 모질른 거, 이거는 대단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구분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할 게 아니에요. 반야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다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범주 개념에서는 딱히 거기에 합당한 이 용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혜가 아니고 그냥 반야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그러냐면, 반야는 공을 나타내는 어떤 철학적 개념입니다. 공하고 연결되는. 공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만 하고 실체가 없다. 구름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 구름은 존재하죠. 그것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변화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어떤 고정된 형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향로. 향로는 고정된 형체로 존재하는 거죠. 요거 내일 돼도 내나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구름은 계속 끊임없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팀이 한 팀. 사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변화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한 팀. 그래서 변화를 중심으로 볼 거냐, 고정을 중심으로 볼 거냐에 두 가지 철학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고정 중심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좀 머리 나쁜 사람들이 생각하기 제일 편한 게 이런 거. 쉽잖아.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 굉장히 쉽잖아. 그래서 고정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는 바람교였고, 그 다음에 변화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은 다 변화 중심이에요. 생각은 변화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생각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거기에 어떤 실체가 있어요? 고정된 게 있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 존재하나요? 그 틀이 있나? 틀이? 어떤 틀이 존재하나? 그냥 그게 계속 이렇게 누적돼 가면서 마치 남극의 얼음 같은 거 아닐까? 남극의 눈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예전에 남극도 따뜻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 공룡 당길 때, 그 뭐 주라이 공원 할 때 그 공룡 당길 때는 남극도 따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극까지 따뜻한 거지. 전체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추워지면서 사부작사부작 남극과 북극에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 남극으로 하지 말고 북극으로 해야겠다. 북극으로. 북극이 더 좋겠다. 북극이 더 좋겠다. 왜냐하면 북극은 진짜 이렇게 쌓인 것들만, 그러니까 이제 추워지니까 얼음이 기본적으로 얼었겠지. 그 뒤에 이제 눈이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쌓였겠지. 그리고 그게 눈이 많이 쌓이면 압력에 의해서 다시 얼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어서 얼음이 되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압력에 의해서 얼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층층층층 이렇게 시루떡같이 쫙 쌓여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를 박아서 싹 뽑으면 층들이 쫙 있으니까 거기에 꽃가루가 얼마고 이런 걸 쭉 봐가지고 기후대가 어떻게 변화했다라는 걸 쭉 떼어내는 거지.
아니, 그런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고정된 것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북극이라고 하는 큰, 어떻게 보면 대륙급의 큰 얼음덩어리가 존재하는 거죠. 얼음덩어리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 북극곰이 살고 있잖아.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거기 애들도 살고 있으니까 북극곰도 뭘 먹으니까 살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봐요. 여기에 뭔가 존재가 있었나? 시작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냥 물이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겪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다 녹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몇천 년이 또 가면서 막 지구가 따뜻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녹으면 뭐 해안가가 뭐 60m인가 올라간다고 하죠. 지금 양쪽 다 녹으면. 그래서 울산 이런 데 지금 부산 뭐 이런 데 전부 다 싹 물이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면 그런 과학자들의 연구 발표를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그 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우,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뭐라, 아우, 선생님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 어우, 느글거리는 멘트들이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이미 다 가고 있구만.